안녕하세요. 저는 띠우샤라고 합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4년 동안 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돼지고기지? 어, 돼지 먹어.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그냥 문화를 따라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딱히 여기 와서는 종교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어보자 했는데 돼지는 잘 먹어.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외국인들 좀 많아. 아직도 한국 음식 잘 못 먹거나.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다고? 맞아. 이제 수료했고 논문만 남았는데 논문만 하기 좀 그래서 일을 하다가 논문 같이 쓸까 고민 중이야. 네, 국제개발협력. 근데 영어로 배워가지고 전공 이름만 한국어로 배웠어. 외웠어, 외워놨어. 그냥 뭐 UN이나 월드뱅크 그런 데서 일하는 그 분야. 그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다? 엄청 옛날에 가면. 근데 우리 부모님이 교수님하고 선생님이어서 집에서 약간 환경이 너무 그런 거였어요. 공부만 해야 돼서. 그리고 우리 언니는 약간 천재. 해서 내가 부담 다 받았어요. 언니도 진짜 인류 대학교 나갔어. 인도에서 1% 학생들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 집에는 TV 있었는데 저기 채널이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한번 다른 언어로 나오는 채널이 있나 보다가 KBS 월드 나왔어. 이해를 못하지만 뭔가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드라마도 어떤 거 나왔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게 2008년? 2007년? 그때 그거 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코리아라는 나라 있구나. 나한테는 그때 조금 이국적이어서 그런 걸 신기해서 아이돌 같은 컨셉이 또 없으니까 다들 나보고 어 BTS 때문에 왔구나 라면 BTS 아니 저는 동방신기 시대예요. 근데 원래는 전공이 식품공학 그거 졸업하고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공을 바꿨어 석사에. 그리고 동아시아 학과 다녔어. 델리 대학교에서 아예 지역을 바꿨어. 2시간 비행기 타야 돼. 델리대 석사 하면서 이제 세종학당에도 따로 주말에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 그냥 읽고 쓰기? 그것도 혼자 배웠어. 인터넷 보면서. 사실 한국어 쓰는 거하고 읽는 거 쉬워.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 근데 발음 어렵지? 일본어랑 좀 반대인 것 같아. 일본어는 발음 쉬운데 읽고 쓰기 어려워. 히라가나 카타카나 좀 많으니까. 가족이 한국에 간다고 하면은 뭐라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장학금 지원하고 내 받게 되었어. 장학금은 그렇게 받으니까 되게 자랑스러웠어. 받기도 조금 어렵고 거기다 이제 델리 갔을 때부터 뭔가 부모님이 너무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지? 약간 너무 풀어줬어.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별로 반대도 안 하고 응원하셔. 근데 모든 부모님이 인도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반대하는 부모님이 엄청 많아, 인도에. 딱히 여자들한테. 말하기 너무 어색해. 약간 나를 언니로서 보고 좀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똑같이 약간 집에서 이런 전공 해야 돼 강요를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 나의 example 쓰고 봐봐 언니도 했잖아. 그래서 날 많이 사용해라. 많이 알려줘. 근데 또 이제 시대 바꾸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기 좋아. 한국 왔을 때 뭔가 내가 상상한 거랑 다를 수 있어. 그게 사실 세종학당 가고 나서 느꼈어. 미니 한국이었어. 드라마에서 본 그 성격이 아니었어. 이용할 때만 연락하고.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딱히 쇼크는 아니었어. 뭔가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여기 와서 갑자기 아 내가 본 그 K-드라마 랜드 아니네? 근데 다 사실이 아니니까. 욕도 많이 먹어 가끔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 현실 인정하고 싶진 않아. 뭐 여기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혼자 살게 된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손님이 신이다 이렇게 대하는 게 있어. 어 우리 집에 오세요. 약간 너무 인벌하려고 해. 근데 여기 유교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클로즈업 되잖아. 이거 그냥 문화 차이인데 너무 다르게 느낄 수 있어. 어 너무 냉정하다 사람들이. 너무 안 받아주다. 그거 이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K-드라마 봤는데 너무 좋다 뭐 나쁘다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할 때는 안 받아줄 때도 있어. 인도인으로서
크게 느끼는 문화 차이나. 아까 말했던 그거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 사람들 되게 반갑진 않는 것 같아, 외국인들은. 만약 이제 내 친구가 혼자 살고 있어, 알고 있으면 축제 같은 거, 와, 우리 집에 와라, 같이 놀자, 약간 그런 거 있는데, 한국 축제도 설날 같은 것도 이제 가족끼리 하고 딱히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작업까지 왔는데 계속 한국을 살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고 싶고 혼자 살기는 별로 편하고 여자한테는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내 실력으로 곧 언제 끝날 수 있는지 그거야. 있는데 근데 그만큼 괜찮을 것 같아. 나한테는 괜찮은데 다른 인도인들이 어떤지 모르겠어. 음식은 너무 달라서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근데 나는 이제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요리도 잘하니까 나는 살긴 괜찮은데 요리도 못하고 한국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 난리야.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리고 인도 음식 좀 너무 비싸. 조금 비싼 편이야. 한국은 조금 말고 많이 비싸. 과일 제일 그리워. 너무 올랐어. 택시비도 올라갔고. 학생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거 더 크지. 맞아. 시금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우리랑 멀리 있다. 그 부분은 항상 너무 아쉽다. 돌아오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긴 한데. 근데 또 여기 있으면서 나 성공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축하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좀 예매해. 왔다 갔다 해, 엄마도. 지금까지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하면 피우치노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